그래서 오늘 소위는 읽기네요. 75읽기. 75읽기. 그러면 76포인트 미리 좀 하고요. 가만있어. 75읽기 통과해야 76읽기를 주지. 소위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연습한 거 맞아요? 잘안 들리던가요? 유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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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드, 유나이티드, 에이, 스테이, 스테이트,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nited,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가 아니고요, United. 이 소리를 지금 계속 안 내고 있어, ED. United, United, 잘 가, United State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자, 읽기 어려울 땐 천천히 읽어도 돼요. Do you have a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뜻은? 오케이, 이거 이 질문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한국에 화이트 데이가 있는데 니네 나라에도 화이트 데이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뭐야.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가지고 있니는 누가 단데 원래는 누가니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있습니까?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니도 아니고 그녀가 가지고 있니도 아니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What's that? 됐습니까? 뜻은 간단하죠. White day 하고 묻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것은 무엇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뭐 그것은 무엇이냐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궁금한 게 이 대시 뭐 대시 왔는지예요. 그렇죠. White day 대시 왔으니까. 그래서 White day가 뭔지 미국 사람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white day?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콩가루가 뭔지 모르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미국 사람이 콩가루가 뭔지 모르면 What is 콩가루?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미국 사람이 맷돌이 뭔지 모르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What is 맷돌?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뭔가 뭐가 뭔지 궁금할 때는 What is white day?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대수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외초처럼 뭐뭐 같은 뜻이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이 like입니다.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될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다시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표현, 그것은 발렌타인 같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고, 그 다음에 it은 뭐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white day 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다? valentine day 하고 비슷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ite day 하고 valentine day는 비슷해요 라는 표현이 뭐다?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 같아요라는 표현이 뭐예요? 아, 지워달라는 얘기인가요? 오케이, 뭐였어요? 오케이, 우리 거의 점심을 못 먹었구나. 뭐라고요? 그렇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근데 여기에 but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앞에는 비슷하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but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비슷한 점 얘기하겠어? 다른 점 얘기하겠어? 그렇죠. 다른 점. 그래서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날짜가 다른 거죠. It은 뭐 드셔왔어요? 또 White 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이니까 어차피 버스로 연결된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발렌타인스 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발렌타인스 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아마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과 같니? 그것은 화이트 데이니까 이건 화이트 데이로 합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일로 갔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면 비동사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하고 비슷한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Valentine's Day. What is white? 이게 뭐였더라? 그렇죠.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It's like Valentine's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월 14일에 On March 14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is White Day? White Day가 며칠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n is White Day? 했더니 It is be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It is on March 14th. 됐습니까? 잠시만요. 자, 읽고. How do people celebrate it? 제 뜻은?
네, 그것은 뭐 대시웠어요? 그렇죠.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묻는 질문일까? 그렇죠. 미국 사람은 White Day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방 길어봤자 White Day를 이수한 거. 그러면 이수 원래대로 되돌려서 뭐라고요? 이 대신에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어떤 식으로 한국인들이 White Day를 하는지 우리 애들 미국 사람 없으니까 White Day가 됐습니까?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바로 여기에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었죠. 세 가지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그 이유는 여기에 celebrate 하는 사람이 people인데 이게 누가 다인데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하나의 여럿이야.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그렇죠. Okay,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이 뜻은? 근데 이게 뭘 주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Only girls give가 누가 다 누가 어디 여자들이 뭐 한다 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In you는 Only girls가 어디 여 주는 사람이 Only girls인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Only girls인데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she가 되겠죠? 아니죠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데이죠. 여자가 여러 명이라도 여자 한 명일 때 쉬지 여러 명이면 데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대답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입니까? when이죠. 자, 요렇게 하면 발렌타인스 데이 해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앞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지금? 전치사 on을 붙였죠.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바뀌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다음 문장. 네,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이 뜻은 그리고 오케이 얘는 연결시켜주는 말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only boys가 뭐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위랑 똑같죠. 그 중에서도 두 only boys도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girl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candy는 오케이. 그냥 White Day는 무엇이었는데 On White Day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이 문장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네,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또 읽기 연습해야 돼? 그래, 천천히 읽어, 어려우면. United.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스테이트.
트 소리들의 스, 트스 하기 힘드니까 츠, 스테이츠. 인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케이, 그래서 인터레스팅 더 가볼까요? 다음. 와. Give each other. 발렌타인데이는 몇월 며칠이야? 2월 14일이야. 관심 없군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interesting부터 먼저 설명하면 이 앞에는 interesting의 뜻이 뭐예요? 흥미롭다. 무슨 씨예요? interesting game 한 뭘까? 그러면 interesting의 뜻이 흥미롭다겠어요? 그래서 interesting 앞에 뭐가 생겼댔냐? 됐습니까? 자, 그거 참 흥미롭구나. It is interesting. 뭐라고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다시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 boys and girl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그 중에서도 뭐다? do.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때문에 when 됐다? on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it is not 해주죠, 원래대로. 그 다음 헤이, 뭐 하나 빠뜨렸는데 중요한 거? Tim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통과고요. 그러면 프린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